30일 로그 부등식의 뜻값풀이 가로 1 로그 부등식 로그 3의 x는 2보다 크다. 로그 x의 4는 2보다 작다와 같이 로그의 진수 또는 미세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 로그의 어디? 진수 또는 미세. 그러니까 진수라든지 미세인지 x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부등식. 그럼 부등식 로그 a f(x)는 b보다 크다의 풀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x가 진수에 들어가 있네. 그러면 첫 번째 진수 조건 구한다.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주어진 부등식을 로그 ax는 로그 a의 x0보다 크다의 꼴로 부등식을 푼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상수일 때지 상수일 때. 상수일 때인데 미치 같게 맞춰준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이제 증감수니까 로그 AX가 로그 A0보다 크겠지? 왜냐? 증감수니까. 그다음에 1과 2의 공통 범위로 주어진 로그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그러니까 진수 조건도 충족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가로사 밑을 같게 하거나 밑을 같게 할수 있는 로그 부등식의 풀이. 자, 먼저 진수 조건 구한다. 그러니까 진수 0보다 커야 되고 주어진 부등식을 자, 밑이 같게끔 로그 a f(x) 로그 a g(x) 이런 식으로 요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양쪽에 x가 들어간 거지. 아까 위에서는 이제 상수였고 b가 상수였는데 여기는 x가 이제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거지. x가 그래서 이제 밑을 같게 한 다음에 밑의 크기에 따라 진수의 대조를 비교해 부등식 푼다. 그러니까 이제 밑이 1보다 크냐 0보다 크고 1보다 작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1보다 크면은 여기 f(x)랑 g(x)가 있으면 부등호가 안 바뀌지. 만일 이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이거는 계속 했던 내용이지. 그래. 그 다음에 1과 3의 공통 범위로 주어진 로그 부등식을 구한다. 아까 그러니까 진수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로사 로그 ax가 반복되는 로그 부등식의 풀이. 자, 먼저 진수 조건 구한다. 즉 진수 0보다 크다. 이건 이제 시작하자마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치환이지. 치환. 로그 AX가 반복되니까 치환. 그래서 T에 대한 부등식을 푼 다음에 1과 2의 공통 범위로 주어진 로그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문제 보자. 175번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가로 1번 로그 3의 3X가 1보다 크다. 일단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거 X가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먼저 진수 조건을 봐야지. 진수 조건. 그러니까 이제 3x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진수 0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x는 0보다 크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그 양쪽에 이제 밑이 3인 얘를 밑이 3인 로그로 바꿔주는 거지. 그럼 얘는 그럼 1은 뭐가 되냐? 1은 로그 3의 3이 되는 거지. 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요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럼 이제 밑이 이제 맞춰졌잖아. 로그 3. 로그 3. 그럼 이제 우린 뭐만 보면 돼? 진수만 보면 된다, 진수. 진수만 보면 되는데, 밑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여전히 왼쪽이 커.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x는 1보다 큰데, 진수 조건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면서 1보다 커야 돼. 그 공통 범위는. x가 1보다 크다.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가로 2번. 가로 1번, 로그 2분의 1 가로 2x 빼기 1은 2보다 작다. 자, 뭐부터 해야겠냐? x가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첫 번째는 진수 조건. 진수 조건. 그래서, 2x 빼기 1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 그래서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 중요하지? 이거 진수 조건, 까먹으면 이제 안 되지? 그 다음 이제 어떡하냐? 자, 여기는 이제 그 x에 대한 식, 요거 이제 상수잖아, 상수. 그럼 아무튼 얘도 그 로그 2분의 1로 고쳐줘. 로그 2분의 1. 그러면은 로그, 아니, 일단 로그 2분의 1에 가로 2x 빼기 1. 그러면 2는 로그 2분의 1에 제곱이 된다.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이 제곱이니까 4분의 1이네, 4분의 1. 그래, 4분의 1로 쓰자, 4분의 1. 자, 그러면은, 이게 밑이 맞춰졌지? 로그 2분의 1.
로고 2분의 1.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수만 보면 된다, 진수. 진수만 보면 돼. 그래서 2x-1하고 4분의 1하고 부등호만 바뀌지. 이게 중요하지. 밑이 2분의 1이잖아.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만 바꾸면 2x는 넘어가면은 4분의 5. 그 양별 2로 나눠. 그럼 x는 8분의 5보다 크다. 조심해야 돼. x는 8분의 5보다 크다. 언제? 2분의 1보다 클 때. 2분의 1보다 클 때, 8분의 5보다 커야 돼. 그러면 해가 뭐가 돼? 얘가 되는 거지. 얘가 8분의 5보다 크다. 공통 범위가. 그래서 x는 8분의 5보다 크다가 답이다. 176번. 176번.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가로 1, 로그, 가로 3x 빼기는 로그 600이 x보다 크다. 이건 이제 양쪽에 로그가 있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자, 밑이, 이제 이거 사용로그지, 밑이 10이지. 일단, x가 진수자였으니까, 진수 조건. 그래서 3x 빼기가 0보다 커야 되고, 600이 x가 0보다 커야 돼. 아, 아무튼 이거, 그 로그 부등식 나왔을 때이 진수 조건 빼먹어서 틀리면 안 돼.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제 x가 3분의 2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3분의 2. 3분의 1. 얘는 이제 x가 6보다 작다. 그러니까 x는 3분의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진수 조건 나왔고, 그다음에 얘가, 자, 그럼 이제 밑이 맞춰졌으니까. 근데 로그 밑이 1보다 크고 밑이 10이니까.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진수 그대로 들어가면 되지. 그럼 이 양식이면 여긴 4x가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니까 x는 2보다 크다. 언제? 얘일 때. 얘일 때 x가 2보다 커야 돼. 그러면 공통 부분은? 그럼 공통 범위는 이게 되는 거지. x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요게 이제 해가 된다. 해. 가로 2번, 로그 3분의 1, 가로 x 더하기 6은 로그 3분의 1, 가로 2x 더하기보다 크다.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진수 조건. 아무튼, 야, 이게 이제 로그가 딱 나오면 진수 조건. 진수 조건에서 얘 0보다 크고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x 더하기 6이 0보다 커야 돼. x 더하기 6이. 그 다음에 2x 더하기 1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뭐냐?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거 두개다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 범위 하면 안 돼. 요거, 이거, 이거 여야 돼. 두개다 만족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은 두개다 만족해야 되지? 두개다 만족해. 그래서 진수 조건은 뭐가 되냐?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요게 진수 조건이야. 두개다 만족해야 돼. 자, 이거 이제 진수 조건이다. 자, 그럼 이제 부등식 풀어야지, 부등식. 자, 부등식을 푸는데, 밑이 3분의 1. 밑이 맞춰졌는데, 1보다 작다. 그럼 어떡하냐? 그럼 이제 우리는 진수만 보면 되는데, 2x 플러스 1.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 그럼 이 항에, 요거 이 항. 이 항하면은, 이건 마이너스 x가 되고, 이 양하면은 마이너스 5. 그래서 x는 5보다 크다가 된다. 5보다 크다. x는 5보다 크다.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 그럼 공통 범위 얘가 돼버리네. 5보다 크다가 되네. 그래서 이제 부등식 해는 x는 5보다 크다가 답이 되겠다. 좀 쉬었다 하자.